관점을 뭐가 변화하지가 아니라 뭐가 변화하지 않지? 이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에 투자의 길이 있다. 저는 이제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로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교수의 성공재테크. 이번에 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텔레비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네, 광순의 복덕방뿐만 아니라 너무 뭐 그동안 해오신 업적들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우리 이강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백포TV 구독자 여러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일찍 왔어야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좀 늦었습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좋은 시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뭐 먼저 광고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책을 하나 또뭐 여러 개 내셨는데, 요번에 또 하나 내셨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5권, 오늘 저희가 사인, 직접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기재해 주신 사인을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주 명리학자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맹신하고 막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자님이신가 봤어요. 저거 그렇죠.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 돈 벌어주게 하는 상이래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교수님, 일단, 대표님, 일단 저도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가장 조금 놀랐던 게, 주역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이제 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와, 이거를, 그러네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인데 제가 굳이 얘기한 이유는 결국엔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책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은 리브의 살이 아니고 바인데, 그렇죠. 살 때는 뭐 이성재 교수님 잘 아시지만 그 투자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고 아, 어떻게 그럼요. 파는 거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책을 썼는데, 투자에서 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럼 뭐 운이 좋아야 돈을 번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운의 역할을, 냉수 떠놓고 기도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불가피하게 운의 영역이 되게 크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주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 진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진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단지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운이 좋았다라는 이면에는 뭐냐면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좀더 겸손하게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가 잘 됐을 때 과연 나의 능력인가? 아니면 혹시 운이 좋아서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면 우리가 맞아요. 부자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부자로 남는 게 중요해요. 빠져든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맞습니다. 보세요. 부자가 되는 건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복권 당첨되고 막 되잖아요. 근데 남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 남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운에 대해서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에 또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 할때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돈번 사람들은 많은데 이상하게요. 돈을 많이 번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그러니까요. 공통점이 뭐냐면 겸손하지 않아요. 주식으로 돈 벌면 와, 나 봐. 주식의 천자야. 오.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벌면 막, 나 부동산 천재야. 이렇게 그렇지,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 어쩌면 사이클상으로 그럴 때가 왔었고 아, 또 어쩌면 운이 좋아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운을 좀 고민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운이 90%였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도. 그러니까 잘 되신 거예요. 그렇게 90%라고 인정하잖아.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 되시면, 아, 나는 내 실력이 참 좋아. 나는 실력이 좋아. 네. 좋아. 난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네. 교수님 지금 네, 그 네, 아까 네. 또 주식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요 책에 있는 내용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용의자 X 보셨어요?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마 권상우 주연이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연결해서 나오는데 주식으로 막 이 친구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처음에 잘 되는 줄 알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또 막 눈 캐캐해지고 막 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 경로가 네. 재밌잖아요. 경로가. 그러니까 그게 네. 진짜 저는 그 작가님을 네. 한번 뵙고 싶은데 네.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고 한 분들의 굉장히 일관된 모습이에요. 처음에 뭐냐면 네. 책을 읽잖아요. 네, 맞아요. 책을 읽어서 막 네. 워렌 버핏 책 읽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왜 안 되지? 그러다가 피터 린치 책 읽고 네. 그러다가 야, 한국은 무슨 가치 투자야? 그러면서 기술적 투자 막 그래 차트 읽기 시작하고 네. 사실 이런 경로가 네.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책에 넣었는데 이제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네. 어떤 투자에서 조금 더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할 게 네. 그러니까 지식의 양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동산 얘기할 거지만 네. 뭐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잘할 때 이제 네. 경매도 이제 전문으로 하시지만 네. 많이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은 필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시험이처럼 막 100점 맞으면 돈 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양하고 네. 그리고 성과하고 동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거 엄청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통해서 아, 절대 지식을 먼저 추구하려고는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광수 대표님하고 예, 그동안의 수많은 노하우와 많은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자, 몇 가지 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네. 답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뭘 네. 제가 말씀드릴까 생각하면서 네. 가장 또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뭐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같은 네네. 경우에 누가 사줄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게 내가 얼마에 산다, 네. 뭐 내가 매입한다, 투자한다도 중요하지만 그쵸. 이걸 내가 이 가격과 여기에 네. 샀을 때 산 다음에 누가 사줄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에 대한 게 네. 유동성이 되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싸게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누군가 그러면 비싸게 사줄 건가? 그렇죠. 이걸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특히 이제 경매를 볼 때 네. 싸게 살 것만 고민해요. 그러다 보면 와 처리가 안 되고 그렇죠. 임대도 안 되고 맞아요.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뭐냐면 아파트건 아니면 경매 부동산이건 뭐 상가건 이거를 내가 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누군가 사줄 건가? 그렇죠. 결국엔 비싸게 사줄 건가? 맞습니다. 이 고민을 해야 돼. 항상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파는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각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그렇죠. 싸게 사는 거, 비싸게 어떻게 팔 건가? 맞습니다. 진짜 투자를 시작할 때 네. 이런 고민까지 안 하고 단지 싸게 받으면 좋지 뭐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다가 막상 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매는 네. 좀 많으시죠. 이게 잘못 공부해가지고 잘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인천의 반지하 빌라를 잘못 받은 거예요. 안에 들어갔더니 누수에다가 곰팡이에다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일반 거래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 공부하고 또 받으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네. 저도 한 예를 들었는데 네네. 상가가 맞아요. 공실이 많아지니까 네네. 거긴 뭐 매입가격이 20% 30%에도 공매가 나오지, 경공매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만 네. 보고 야 이거 원래 5억짜리인데 1억 원이 나왔어 네네.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매각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네. 특히 경매 시장에서는 네. 아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렇죠. 어떻게 팔 건가 이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일반 거래가 됐든 경매가 됐든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이클을 쭉 읽어야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과 경제 상황이 어떤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계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겨울 오는데 막 수영복 사고 이러면 안 되고. 물론 싸게 판다고. 그렇지. 그렇죠.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 상황은 어떨지, 이런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그렇죠, 판단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이제 편집돼서 며칠 후에 올라가지만 사실 오늘이 미국 대선이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6일 오전인데요.
오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 결과에 따른 어떤 뭐 방향성 아니면 뭐 가져야 될 생각들 뭐 편안하게 교수님 입장에서 견해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특히 우리나라 뭐 경제라든가 정치에 미치는 얘기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정치적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맞아, 막 맞아. 무리하게 행동하시거나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뭘 것 같으세요? 내가 모르는 일이 미래에 어떤 일이 가장 불확실할까요? 그동안 기존에 없던 어떤 변화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뭐냐면 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전 이게 가장 불확실하다고. 제일 무서운데요. 그죠? 제일 무섭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네. 그래 한 70, 80세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아, 몸도 아프고 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네. 우리가 결국에는 오래 살아야 된다고.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단기적 이벤트에 이렇게 쫓아서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쵸.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어하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클 때는 좀 더 조심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5년 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가격이 뭐 하락할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네.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강남에 있대인데 네네. 강남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안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쵸, 10년 후에도. 네네. 이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고민하지만 네네. 변화되지 않을 걸 고민해라. 하하.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이런 지역이 이제 여기 우리가 사무실도 있고 네네. 너무 좋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그런 불확실성이 가격이 엄청 빠져.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두렵죠. 근데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위치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관점을 뭐가 변화하지가 아니라 뭐가 변화하지 않지? 아, 이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네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지.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당분간 변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자는 거죠. 하하. 그런 고민에 투자의 네. 길이 있다. 아, 오히려. 그렇죠. 가장 현실적으로 리스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과 경제의 흐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과 부동산이 이제 연관이 있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한국의 부동산은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네. 한국의 지금 부동산은 네. 투자화돼 있어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게 투자 자산화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투자 자산은 주식이잖아요. 네네. 주식은 뭡니까? 경제보다도 미리 반영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경기 상황을 주식하고는 조금 시차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경제 상황을 좀 미리 반영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뭐 경제가 좀 향후로 좀 안 좋아진다고 하면 미리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반대로 경기가 막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면 미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큰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경기가 좀 위축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본다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 네. 또 개별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렇죠. 경매할 때도 네. 사실 이 큰 시장의 변화도 하시지만 네. 개별 권리 분석이나 아니면 상권 분석 이런 걸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에 묘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지분으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엄두도 못 내는데 이런 거를 뭐 1,000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그 묘지는 그 가족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막상 찾아뵈면은 다 사주세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시장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아까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또 이제 유교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또 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다른 집안에 성씨가 들어와서 소유하고 있다? 어르신들 난리 나거든요. 또 이렇게 항상 버는 또 투자도 있고 사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이 경제 흐름 때려야 뗄 수 없는데 그리고 또 네.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을지로를 힙지로라고 대표님 왜 힙지로가 뜬 것 같으세요? 그 갑자기 이제 상권이 활발해지고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을지로에서도 일해보고 사실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네. 핵심은 뭐냐면 네.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쌌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음식점들이 임대료 싼 곳으로 들어오고. 맞아. 그래서 요즘 지하가 좋아요. 네. 임대료 싸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음식점들이 다 지하로 들어간다. 하하. 이건 어떤 걸 반영하냐면 네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죠. 하하.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임대료를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그런 임대료가 싼 지역에 이전하는 거죠. 아. 근데 유명한 집들이 가니까 왜냐면 요즘은 네. 하도 SNS 많이 하니까 맞아요. 뭐 굳이 그 지역에 안 가도 네. 다 이제 찾아서 오고 네.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동성이 많아지죠. 그렇죠. 유연해진 거죠. 네. 경기가 불황을 반영하면서 이제 음식점이 임대료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하도 이제 임대료 잘 되고 이런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변동도 일어난다. 그러면 막 유명한 지역, 뭐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 거보다도 임대료 싼데 이렇게 경매 같은 거 받아가지고 싸게 임대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도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읽으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피막골이 그렇게 저렴하고 맛있고 이런 집이 많고. 맞아요.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최상욱 교수님 사무실 충지로 쪽에 맞아요. 충지로 쪽에서 같이 또 뵙고 그랬었는데 그 근처 끝나고 저희 식사도 했는데 저렴하고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다 임대료에서 오는 거예요. 아하. 임대료가 이제 싼 곳을 네. 이제 음식점들이나 아니면 업주들이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하도 좋아 보여요. 여러분 여기 깨알 지금 힌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을지로 충기로 쪽에 상가를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요즘에 내리긴 내렸는데 또 이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바람에 피부로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고 내년에 또 내려갈 것 같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과연 내려간 대로 시장금리도 낮춰줄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런 시장인데요.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하, 예, 서울의 그렇죠. 아파트들을 매입하는데 최근 평균적으로 68% 이상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금리에 민감한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죠. 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금리가 떨어져서 수요가 증가해야 오르는 겁니다. 네. 금리가 하락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갖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그렇죠. 아니죠. 단편적으로 그 앞에 수요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위축되고 안 좋아서 금리가 내리는데 금리가 내렸다고 막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좀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네네네. 거죠. 근데 금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은 언제 사야 됩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요? 금리가 오를 때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원래는 안 좋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면 금리가 오를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대출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해요. 용기가 없습니다,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네.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핵심은 이자를 조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2년 전에 금리가 오를 때요. 뭐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해요. 30%가. 네네. 근데 왜 안 사는지 아세요? 금리가 높다고 안 사요. 그죠. 아니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죠. 매달 100만 그렇죠. 원씩 200만 원씩 아껴서 그거 1억 언제 모읍니까? 맞아요.
그런데 네.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네. 여보, 집값 떨어졌대. 우리 내 집 마련 할까? 그러면 지금 이자가 몇 프로인데 그걸 사? 맞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거가 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금리보다도 네네. 가격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금리만 너무 보지 마시고 네네. 지금 가격 상황이 어떤가. 네네. 이 가격이 높은 수준인가 낮은 수준인가 이걸 먼저 고민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실제로 저희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이 분당에 그때 미국 자이언트 스텝이 막 3단계까지 막 오르던 그 시절이 22년도 11월, 10월, 9월 이때였거든요. 아 남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왔는데 그때 용기 있게 한 전고점 15억까지 올라갔던 분당 물건이 한 12억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용기 있게 10억 8천에 낙찰받았거든요. 자료가 나갑니다. 8천에 낙찰받았는데 지금 2년 지난 지금 얼마일까요? 14억 회복됐습니다.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용기 있게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역마다 안 오른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뭐 관점이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에 부합된 내용 금리가 오르듯 사실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네. 금리가 인하되면 사죠. 그러니까 인하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금리가 엄청 높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격은 막 떨어졌어요. 네네.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자가 네. 무서워서 못 써요. 그거 무서워하지 마시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거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전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세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추천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시장 예측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로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수요가 줄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네.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부동산 투자든 이제 하실 때가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부동산 떨어진다 그러면 야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지 마 뭐 이러시는데 아니 제가 저는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네. 집값이 빠지면 사자. 네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네, 맞아요. 아, 실제로 보면은 진짜 긍정적이세요. 여러분도 오해세요, 오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 진짜 긍정적인 그런 건 뭐냐면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집값이 높은데 계속 오른다고 하면 이게 엄청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기회도 잡고 그렇죠.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동산 투자 방법 정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죠.